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실수해도 괜찮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레위, 세리였던 레위 마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됐고요. 불편한 몸 때문에 친구가 없었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한 엿장수가 이 소녀에게 깨엿 두 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그 당시 소녀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의 유작이 되었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베스트셀러 이 책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면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괜찮을까요?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마 그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닐까요?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괜찮지 않은 순간들에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괜찮아 라는 말일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후회거리들을 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근데 이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왠가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들이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과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 일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괜찮아 라는 말이죠.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김종호 선교사님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적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내와 딸 둘을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샘치고 헌금을 했죠. 저 선교사님이 평소에 꿈꾸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교를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들이 한샘치고 헌금을 한 일에 가장 많은 헌금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한 3억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아졌고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또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 김현주 선교사님이 그 오는 편에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마 김종호 선교사님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목사님, 있는 땅도 팔고 사역도 줄이라고 모든 분이 말씀하셨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잘하는 것이 특별히 없지만 맡겨진 사명, 헌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기고 오늘까지 왔어요. 전 여기 있는 것이 제일 감사해요. 제가 가장 많이 우는 곳도 웃는 곳도 이곳이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매일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게요. 정말 우리 학생들 잘 키워볼게요.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꼭 초대할게요. 학교도 잘 짓고 운영도 잘해서 선생님들 잘 살게 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사랑할게요. 제가 편지를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말 경황이었던 그때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줬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한샘치고가 그 선교사님과 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현주 선교사님도 아마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매주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그 시장에서 이런 나비 넥타이를 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이걸 하고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걸 통째로 다 사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요 나비 넥타이 메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좀 상징적이지만
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면서 선교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니 변화산에 오르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함을 인정하면 그때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의 강함으로 괜찮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약함과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나만을 피해가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괜찮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관된 책들을 다 구입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최헌식 목사라는 분이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바크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해도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아바크 창세기 3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씨름하다가 야곱이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씨름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씨름하다가 이 말이 히브리어의 아바크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 얌전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격렬하게 씨름을 했는지 먼지를 다 뒤집어 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했다 이 말이 아바크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윗세대 어른들 우리 세대만 해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던 세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씨름했죠. 그래서 그런 전설적인 얘기들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소나무를 뿌리째 뽑았대.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소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 이야기는 소나무를 뽑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기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최헌식 목사님이 이 책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7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24시간 부모와 늘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면 울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혼자 있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어느 날 아이를 혼자 침대에 올려놓고 방에 놓고 부부가 나왔습니다. 역시 아이는 울죠.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지칠 기미가 없이 울어댑니다. 이 아빠 목사님에게 오기가 발동했답니다.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시작한 싸움이 2시간 정도가 흘러갔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책에 보니까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승리를 포기했고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었다. 그때 알았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저 녀석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애 잡겠네? 안아줘야지. 이게 아바크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씨름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바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던 사건, 그것이 아바크인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로 넘어옵니다. 레위, 그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유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시대에 세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것, 결코 그 민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 민족 같은 동족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께서 나가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레위의 인생이 괜찮은 것은 그가 살아왔던 그의 과거나 그의 행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이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괜찮은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은 어떤 일일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이죠. 몇 년 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비행기가 만석이 돼 있었고요. 흔히 말하는 오버부킹이 돼서 자리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부킹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 에코노미의 사람들이 다 차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킹을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 있는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때였어요. 저는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마일리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네 식구인데 제 옆에 붙어있던 아들만 저와 함께 비즈니스로 가고 저와 떨어져 있던 가족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 봐라, 아빠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식사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땐 제 옆에 앉으세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먹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나교회 개척하고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네요. 만나교회를 개척했던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엔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아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를 보면서 요즘 그런 얘기를 부쩍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모습 가운데 김우영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교회가 개척해서 막 부흥하던 때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설교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김우영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부흥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만나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를 보면 진짜 김병삼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저에게서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힘인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동사에 많이 이렇게 주목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보시고 따르라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 이런 표현을 의지적 동사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가셨고요 의지적으로 보셨고요 의지적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레위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주변부의 인생에서 중심부의 인생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신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인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탁월한 선택의 대상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뭐 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레위는 유일하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세리였으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레위를 부르셨겠어요?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질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실 때 인기에 영합한 분이 아니라 레위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레위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종종 보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위대한 기도처럼 보이는데 들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보니까 이게 위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곤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써? 야, 저거 병도 고쳐야지, 성질도 고쳐야지, 내가 저걸 쓰려면 저거 어떻게 고쳤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21절이 그 후에 라고 시작되잖아요. 이런 접속사나 혹은 이런 시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레위를 부르신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중풍병자가 나아물렀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기에 예수가 누구기에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았을 때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받고 있었던 세리와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냥 본, 그냥 see,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보였을까요? 저는 세리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수치심이 아니었을까? 피터 윌슨이 쓴 책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았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피터 윌슨이 그 책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수치심은 나는 잘못됐어, 내 인생은 잘못됐어 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치심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그의 안에 있었던 수치심을 보았죠. 그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주변부로 물러나 있었던 그의 삶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신 거죠. 저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치를 만들어내신 사랑인가?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벌써 오래됐네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두 살, 네 살 된 아이들 데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애들도 처음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지금은 뭐 이제 다 커서 이제 군의 장교로 가 있는 우리 아들이요. 그때 한국 나이로 이제 네 살이었죠. 여기서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입고 있었던 노란 반바지, 그걸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놈이 아무튼 학교를 갈 때마다 우는데 그 노란 반바지를 안 입으면 학교를 안 가고 울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 노란 반바지를 빨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매일 긴 바지에다 그 노란 반바지를 입혀서 보냈어요. 그거를 안 입으면 학교를 안 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한국에서 입었던 그 노란 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다 낡아졌는데도 매일 그것을 빨아서 입혀야만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노란 바지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가치는 사람들이 보는 돈과 그 바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 우리의 과거, 우리들의 삶,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괜찮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과거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과거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 사명자로서의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살았던 수치스러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다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대답해 주세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네, 마태가 썼어요. 아유, 10시 예배 때는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도. 네, 마태가 썼어요. 그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산상수훈이 많이 있는데 산상수훈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끊어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마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쓰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에 나타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존재, 그의 삶이 뒤흔들어지는, 그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세리가 되고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세리마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주변부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피해가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주변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사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이죠.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기회주의적인 인생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사명 중심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도 무섭고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도 부끄럽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무시하려고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 안에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존재가 뒤흔들리는 경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괜찮아, 너 쓸만해,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변화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괜찮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괜찮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도 괜찮아 우리들 위로하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 괜찮아 주제가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걱정하지 마, 지쳤을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수치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제 인생에 너무 힘이 드는데, 주님 오늘 저를 찾아와 괜찮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를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괜찮지 않았던 그의 인생,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느끼는 소원.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많이,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괜찮다, 내가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 주님, 나의 사랑,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레이를 바라보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과거도 아픔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시며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괜찮다고,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변화산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 인생을 바꾸었던 그 누구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변화산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